여러분, 저 잠시 제주를 떠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마스테. 하가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셰프님의 리얼 인도 음식, 제주에서 정통 현지의 맛을 느껴보시겠습니까? 난이라고 하는, 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손으로 찢어요. 이렇게 쫙 찢으면 이렇게 안에 결결이 와, 너무 좋아. 이거 보세요. 일본식 카레, 그 다음에 한국식 카레, 그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래 그냥 막 드세요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그 강한 향신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 수 있는데 김치찌개 맛도 나고 된장찌개 맛도 나. 좀 그런 한국적인 그런 향기도 나요. 아, 오늘 갈비 뜯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게 그 인도식 그 향신료와 그 다음에 요거트 그리고 그 이슬람식 그 강황가루, 카레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탄두리에다가 이렇게 구운 그 탄두리 치킨처럼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와, 찔한 맛도 좀 나고요. 그리고 고수향도 좀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아하는 맛. 보통 저희가 그 양갈비를 이렇게 통째로 구우면 육즙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통 갈비로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안은 이렇게 육즙이 잘 돌게 이렇게 구웠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감칠맛 나는 양갈비,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슬람 산적이 된 듯한 느낌. 아~ 왼손으로는 안 좋은 걸 하고 오른손으로는 뭐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다 오른손으로만 드신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어설프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밥과 뭐 이렇게 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 밥은 다 날라다녀. 다 날라다니지만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이 소스 이게 잘 뭉치게 해주네요. 오, 아유 이것도 양 조절 못해가지고 크게 만드는가 봐. 아유 참, 자 먹어볼게요. 와우, 우와, 이 강한 향을 좋아하는 저한테도 이건 강하네요. 저는 지금 여기에 티벳 그 고산 지역의 티벳 공원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그냥 여기 현지 그냥 와, 맛이 이건 무슨 맛이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 저는 처음 먹는 맛이라. 와,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